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는 개화기 중에 비바람이 많이 불고 현재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개화기 중에 저온피해 때문에 복숭아가 결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낙과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 또한 개화기 중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세균성 구멍병, 천공병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창궐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천공병 예방에 여러분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숭아는 발아기부터 낙화 후까지 일기가 불순하게 되면 꽃가루의 유무에 관계없이 결실량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과 대상 열매는 기형과 병해충과 결과지의 윗방향에 위치한 열매, 결과지의 기부의 열매, 최선단에 위치한 열매 등이 적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황부 즉 하향과를 여러분들이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한 과당 적적 엽수는 30매의 1과입니다. 단과지는 5본당 1과, 중과지는 1본당 1과, 장과지는 20cm당 1과 비율로 여러분들이 착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복숭아는 개화 직후부터 성숙기까지 3회의 생리적 낙과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적과 작업은 예비적과, 정위적과, 수정적과로 순차적으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보인 이 사진은 햇순 끝에 발생된 진딧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진딧물 약을 아무리 쳐도 잎 뒷면에 진딧물이 서식하기 때문에 약재에 도달이 안됩니다. 따라서 진딧물 방지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 선정가위로 제거하시고 버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딧물 방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약을 친다 오그라든 잎이 다시 피어지지가 않습니다. 적과 시기, 즉 예비 적과의 적과 시기는 만개 후부터 약 30일경이 되겠습니다. 적과 방법은 상향과 상처과를 제거하고 적과 정도는 최종 착과량의 약 2, 3배를 남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위 적과는 낙화 후 30일경부터 봉기 쉬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적과 방법은 낙과 유무 수세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을 착화시키고, 적과 정도는 장과지라면 2, 3개, 중과지는 1, 2과, 단과지는 2, 3개 정도, 1개 정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정 적과는 봉기 쉬기부터 만개 후 60일경까지가 되겠습니다. 적과 방법은 기형과 병해충 피해가를 위주로 하시고, 적과 정도는 최종 착과량을 감안해서 적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 이 시기는 결실 열매의 세포 분열과 동시에 비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초의 발육도 왕성해져서 양수분의 요구도가 아주 높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숭아 가수원에서 동계 전정 위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무 전체의 세력 불균형을 나타내고 이는 강한 수세로 이어집니다. 다시 강전정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목에 있어서 수세가 적당하다는 기준은 단과지 발생 비율이 70 내지 90% 이하, 중장과지 발생 비율은 10에서 30% 내외가 되겠습니다. 수세가 약하다는 기준은 단과지 발생 비율이 90% 이상이 되고 중장과지 발생 비율이 10% 이하를 말하겠습니다. 유목에 있어서 수세가 강하다는 의미는 단과지 비율이 60% 이하, 중장과지 발생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유목에 있어서 수세가 적당하다는 의미는 단과지 발생 비율이 60 내지 80% 범위, 중장과지 발생 비율이 20 내지 40% 범위, 유목에 있어서 수세가 약하다 그러면은 단과지 발생 비율이 80% 이상, 중장과지 발생 비율이 20% 이하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복숭아 과정은 오히려 동계 전정보다 하계 전정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전정은 약재의 도달력과 광투항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직립지, 직립된 도장성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상체 조직의 유합이 잘 됩니다. 즉 순따기, 순지르기, 염지, 도장제 제거 등이 하계 전정의 주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적심 작업은 신초 신장을 억제시켜 단과지를 유도함으로써 좋은 결과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심 작업은 왕성한 신초에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주지나 부주지, 측지 등 내가 키워야 할 가지의 끝은 적신 내지는 절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단하게 되면 아래쪽의 발육지가 다시 도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자란 신초는 선단부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절단해주며, 세력이 강한 나무는 6월 하순까지 2차 내지 3회차까지 적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는 개화 총량이 많고 열매 착과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작위로 나무 수세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퇴비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세를 감안하지 않는 시비는 오히려 나무가 과부무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병해충 방지도 안 되고 약재 도달도 많이 떨어집니다.
수체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나무 수세를 감안한 여러분들 개체 관리에 의한 적정한 시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수분 요구도가 엄청 높습니다. 10일 이상의 장기 기간 동안에 비가 없다면 3, 4일 간격으로 한 번씩 관수를 충분히 하도록 합니다. 관수 양 표준 양은 제가 화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뭐니 뭐니 해도 병해충 방제가 최고 중요합니다. 5월 달에 주요 해충, 병 방제 대상은 노린재, 복사순나방, 세균성 구멍병, 흰가루병, 제비무늬병, 흑성병 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나방과 노린재, 천공병이 되겠습니다. 낙화 직후부터 5월 말까지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모든 병원균이 확산 감염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 특히 비바람이 많이 치고 개화기에 비가 오고 저온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복숭아 천공병이 확산될 걸로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제가 하는 방향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천공병을 한번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균성 구멍병, 즉 천공병은 복숭아 잎의 경우에는 잎 전개 직후부터 비바람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열매에는 낙화 후부터 감염이 시작됩니다. 5월 상순부터 집중 감염되며 생육기 전반기에 걸쳐서 발생됩니다. 한번 발생되면 치유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5월 하순경에 신초 끝이 꼬부라진 것이 많이 보이면 그 가수원에 복숭아 순나방이 엄청 많고 또한 수확 무렵에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열매에 엄청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방해를 하셔야 되죠. 또한 여러분들 천공병을 막기 위해서는 마이신, 항생제를 많이 뿌리시는데 마이신을 여러분들이 이름이 다르다고 다 같은 다른 약이 아닙니다. 예, 이름만 다르고 같은 성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계통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호, 즉 교대 살포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천공병이 바람에 의해서 다른 데 날려가지 못하게 또한 다른 데서 건전 열매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왁스 성분의 균카바 그 제품을 마이신 살포할 때 또는 살균제를 방지하실 때 추가로 첨가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히 천공병 예방에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복숭아 순나방, 노린재 피해도 이 시기에는 많으므로 해당 전문약재를 추가 혼용해서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농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수원에 사용하는 물 수질 pH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결과 수질 pH의 농도가 5.5에서 6.8 범위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천공병, 즉 약효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복숭아 순나방과 노린재, 세균성 구멍병이 가장 복숭아의 중요한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개화기에 날씨가 불순하고 오늘 오후 늦게 또 10 내지 60mm 범위 내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해 최고 농사의 방제점은 세균성 구멍병을 누가 잘 막느냐,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신 교호 살포, 수질 pH 체크, 충분한 영양 살포, 하계 전정 관리, 그 다음에 균카바, 왁스 물질, 균마가 균카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과용해서 방지하시면 천공병에 상당히 억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복숭아 가수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